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펄 진주라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뷰티 크리에이터 리엘이랑 여름 쿨 라이트 파우치 털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거의 저도. 10만 뷰?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여쿨라 분들이 그 댓글에 보니까 와 여쿨라가 진짜 없었다. 여쿨라 파우치를 언니 영상에서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그러겠네. 근데 또 마침 저랑 너무 친한 진주 언니가 여름 쿨 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여쿨라 정석이야. 딱 봐도. 저만 믿으세요. 네, 그래서 언니 파우치를 오늘 찐템들을 털어보려고 언니를 모셨습니다. 일단 뭐 피부 타입이랑 파운데이션 호수 즐겨 쓰는 그런 색조 느낌 이런 것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21호 피부톤을 사용하는데 네. 조금 화사한 편이라서 좀 몸이 좀 더 하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화사한 21호를 쓰기 때문에 뭐 20호? 19호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대부분은 21호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름 쿨톤 라이트를 진단을 받았는데 봄 라이트랑 같이 걸쳐져 있어가지고 좀 오늘 재유가 한 메이크업도 사실 했을 때 좀 그런 무드를 맞추면 잘 어울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최대한 가볍게 맑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피부 타입은? 피부 타입은 건성입니다. 네, 건성 김미연 씨군요. 건성 김미연입니다. 네, 그러고 그럼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인사하고 언니 파우치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통 같이 생겼어요. 이거 아주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제가 서울 올 때는 항상 이렇게 다 챙겨야 되니까 네. 이렇게 큰 파우치를 챙겼고요. 네, 오픈. 짜자잔. 가드 오픈. 가드 오픈. 지금 안에 립 파우치도 따로 있는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순서는 그 얼굴에 바르시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짜자잔 CKD 그린 프로폴리스 올마이드 선 선크림인데요. 이런 하얀 제형의 선크림이거든요. 사실 그 어웨어 저도 그때 보고 저도 그거 잘 써가지고 그것 한번 더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다른 이 제품도 잘 쓰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되게 묽게 촉촉하게 바른다. 근데 살짝 이렇게 하얗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해요. 약간 백탁현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 플러스의 PA 4뿔이에요. 그래서 차단 지수도 되게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바르고 이제 베이스 올리면은 탈까봐 걱정은 딱히 안 드는 그런 이렇게 잘 두드려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베이스가 밀리지도 않아가지고 요거 잘 쓰고 있고요. 촉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로? 베이스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 이거 좋아, 넘버즈. 요거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랑 요거는 바닐라코 신상 쿠션이에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제가 요즘에 병원을 다니거든요.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너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더라도 좀 가볍게 커버를 하고 싶을 때 혹은 운동 갈 때 바르기가 너무 좋은 게 요거 넘버즈인 제품이고 컬러감이 요런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재유 씨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 나 진짜 잘 쓰고 있어. 나도 약간 나 원래 파데풀이 좀 안 믿는 편이거든. 나도. 어떻게 파데풀을 하냐. 근데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딱 요런 건데 제형 자체가 되게 촉촉하면서도 이제 바르고 나서는 그렇게 막 번들거리진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주로 퍼프로 두드리는 편이에요. 오, 퍼프로? 퍼프로 두드려도 되게 깔끔하고 빠르게 되니까 퍼프로 두드리거나 그냥 손으로도 바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 쿠션은 실시하기 전부터 제가 쓰던 쿠션인데 요게 아주 발림성이 좋거든요. 바닐라코 제품력이 되게 좋은 애들 많아가지고 사실 엄청 오래된 그 브랜드잖아. 진짜. 그리고 또 제가 신세경님을 좋아하는데 모델이 신세경님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 요거를 살짝만 찍어도 요게 발림성도 좋지만 적은 양으로도 넓게 펼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보시면 여기 커버력도 괜찮아요. 오늘 언니한테 아까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야. 발림성 이거 되게 좋다고 하면서 마스크에도 덜 묻어난다고. 이렇게 바를 땐 좀 촉촉한 듯 하지만 매트하게 마무리가 세미 매트하게 되면서 그 전에 것보다도 훨씬 가볍게 나왔어. 그래서 또 제가 얇은 그런 게 잘 맞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딱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얼굴에 커버할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옅은 잡티들 그런 걸 가리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요즘에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케이스도 아주 예쁘네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어우,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요거는 파우더 팩트인데요. 네. 스텔라 원스텝 코렉트 브라이트닝 피니싱 파우더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패였죠. 그래서 거의 뭐 힙팬은 아직 못 봤지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가장 잘 쓰는 그런 파우더 팩트고 이게 컬러 코렉팅이 되는데 이런 색감들이 얼굴에 올렸을 때 막 컬러가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화사하게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 파우더면서 가루 날림도 없고 아주 고와요. 고우면 원래 가루 날림이 좀 있잖아. 근데 요거는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잘 쓰게 되더라고. 그럼 다 둥글둥글 다 썼어? 저는 다 써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도 보면은 손에 그렇게 많이 안 묻죠? 그러네. 그래서 요거를 올려주면 되는데 엄청 얇다. 엄청 얇게 올라와요. 보통 얼굴 외곽이랑 뭐 코벽 있죠? 그래서 그런데 위주로 하고 있고 네. 다음은 네.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번 헤이즈 그린. 이거 또 나왔다. 이거 요플라테. 어떡해.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 아니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만큼 좀 괜찮은 제품 없는 것 같아서 저 요거랑 원래 이게 있었는데 요 브러쉬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펜브러쉬 기획세트. 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요. 꿈에 닿는 9,600원. 네, 이거는 네. 안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브러쉬 욕심도 많아가지고 원래 잘 쓰던 거라서 한 번 더 쟁여봤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색깔 컬러 잠깐 보여주세요. 네, 컬러도 여기까지는 좀 딥해서 요거 위주로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지. 근데 얼굴에 올렸을 때는 또 티가 나니까 그만큼 이 여쿨라는 쉐딩 같은 것도 짙으면 그런 거야? 한 듯 안 한 듯. 나는 그거 쓸 때도 그 진한 컬러 겁나 쓰거든. 아, 진짜? 이쪽에? 그래서 요거 위주로 쓰면 쉐딩도 한 듯 안 한 듯 해야 된다? 한 듯 안 한 듯.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제 옆에 쿨톤 박사님 한 분 더 계세요. 지금 잠시 소개가 늦었는데 살짝 목소리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네, 배령 언니가 지금 저희 옆에서 같이 있고 저희 셋이서 같이 찍은 겟레디도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마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3개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제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홀리카 홀리카. 요거는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핑크 올로지라는 색상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저의 인생 팔레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아무 때나 안 붙이잖아. 아무 때나 안 붙이는데요. 이게 완전 예쁜 컬러감인데 일단은 제가 쓰는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베이스로는 요 가장 옅은 컬러. 언니 손목에 살짝 발로 해서 보여줄 수 있어. 일단은 베이스로는 여기 첫 번째 줄의 가운데 컬러로. 나는 저런 색 쓰면 진짜 완전 안 어울린다. 부어. 이런 여쿨라가 되게 우유탄 듯. 와 세상 하이라이터야 하이라이터. 흰기가 들어가지만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일단 이거를 막 덕지덕지 바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유분감을 제거해준다는 느낌으로만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컬러감을 올릴 때는 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는 좀 핑크 쪽이고 요거는 살짝 코랄빛이라서 그때그때 원하는 느낌으로 쓰고 있고 일단 요 핑크는 그냥 무펄. 저는 쌍꺼풀이 있는데 그 쌍꺼풀 라인 위쪽 살짝 넘어가게까지만 색감 넣어주는 편이고 요거는 글리터가 살짝 있어요, 펄이. 근데 요것도 진짜 예쁜데 코랄 컬러 좋아하시면은 이게 딱 그 핑크도 아니고 좀 너무 더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컬러라서 딱 컬러감을 주기가 너무 좋은 색상이라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요거를 같은 단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을 넣을 때는 주로 요 음각 되어 있는 이 컬러랑 중앙 컬러를 살짝 섞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섞으면 예쁘다. 예뻐. 약간 버건디처럼 되네, 살짝. 요런 느낌. 예쁘죠? 여기서 너무 딥해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요거는 쌍꺼풀 라인을 절대 넘어가지 않게 딱 그 아이라인을 그리는 베이스가 되는 정도로만 면적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예뻐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애교살까지 이걸로 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일단 예뻐. 베이스로 싹 깔아주는 거예요. 요게 진짜 예뻐요. 요거 딱 바르는 순간 이게 애교살의 존재감을 딱 밝혀주는 제품이라서 요거거든요. 요걸 바르고 나서 얇은 브러쉬 있죠? 네. 립 브러쉬 말고 되게 얇은 브러쉬로 글리터를
묻혀가지고 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눈두덩에다가 올려도 괜찮고 제가 오늘은 눈두덩에다 올렸거든요. 과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매력이 예쁘다. 있는 팔레트입니다. 나는 홀리카 거 중에서는 난 데이지가 제일 좋아. 언니 나는 무늬. 무늬? 홀리카에 무늬 취향 다 있어. 진짜 이렇게 보통 팔레트를 거의 다 쓰지 못하잖아. 근데 이거는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이걸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일단 이거는 사실 완전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번에 저한테. 나온 건가? 네,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 이름이 또 핑크 너 지금 라벤더 맞아, 하는 맞아, 맞아. 이름이 다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옷을 라벤더를 입으면 괜찮은데 눈두덩에다가 이런 보랏빛이나 라벤더를 올리면 살짝 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그런 분들이 잘 쓸 수 있는 팔레트를 추천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 보시면 저도 얼마 몇 번 쓰진 못했어요. 이번에 신상이라 가지고 쓰면은 이 핑크 위주로 쓰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옅게 활용해서 하는 편이고 이거 이렇게 보면은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옅게만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몰릴 때는 이거 두 개를 쓰는데 살짝 믹스해서 이게 지금 채도감이 살짝 있잖아요. 살짝 섞어가지고 바르면 더 예쁘거든요. 나는 진짜 아예 도전도 못해요. 진짜 아예 그냥 맨 첫 번째부터 맨 끝에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 정도 밖에 없을 거. 이거 하나? 음영 넣을 때는 요 정도 컬러. 괜찮은데? 괜찮죠? 예쁘죠? 라이트가 쓰기에는 요 정도. 근데 사실 글리터는 제 취향 아니에요. 네, 호신 발언. 글리터가 이런 살짝 알갱이가 딱 존재감이 딱 있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또 괜찮겠지.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토니물인가죠 뒤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토니물이 그때 작은 미니도 나왔었는데 6개짜리인가? 그거는 제가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봤을 때 좀 웜한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잘 쓰진 못하지만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팔레트거든요. 일단은 요 컬러 베이스 빨개졌네요. 진짜 언니 색깔이다. 예쁘다. 예쁘죠. 봄라가 걸쳐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컬러를 쓰는 거예요. 사실 아까 팔레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쓰기 어려울 컬러일 수도 있는데 봄라도 가을 메이크업, 딥한 메이크업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쓰기가 좋은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그다음에 이거 발랐죠? 그다음에 사실 나머지는 글리터만 그치? 써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면 그 끝인데 바르면. 여기다가 이제 글리터를 이거 두 개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보시면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약간 에이블랙스럽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진하게 막 바르진 않고 저는 톡톡 두드리는 정도.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뻐. 브로우는 제가 가장 잘 쓰는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이 롬앤의 한올셰프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너무 잘 써. 그리고 언니 이거는... 브로우 취향 완전 알겠다. 아니 이거는 별로 기대 안 했었거든? 근데 색감이 좀 예쁠 것 같다 해서 써봤는데 여기 얇은 게 그리기도 쉽고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이거 남았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개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예뻐. 이거 나도 지인 되게 영업 많이 했거든?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예뻐. 여기 이런 얇은 심이랑 그 스퀘어 그것도 있는데 나는 이런 얇은 게 더 그리기가 쉽더라고. 아, 그 약간 클리오 브로우 같이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그 샤프 브로우 위위 아뜰리에에서도 많이 쓰더라고. 아 진짜? 저 가운데 그거 있잖아. 뭐? 그거 뭐야? 아까 언니가 쓰던 거 뭐야? 난 그거 처음 봐. 너 그거 아니야? 아닌가 봐. 아우. 아 아니 있네? 뭐야? 아, 뭐야? 뭐 있어? 이게 뭐 교체할 수 있는 거야? 아니 3단인가 봐. 어머 뭐야? 몰랐어. 이게 뭐야? 근데 나 한 번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한 번도 안 썼다고? 묻어있는 거 아니야? 나도 아, 그런가 보다. 진짜? 어머 아니 이거 뭐야? 나는 저거를 먼저 쓰거든. 이게 뭐야? 채우는 용으로? 내가 뽀뽀처럼 이거 그 짤 같다. 그 홍진경 언니가 어머 저게 뭐야? 그 짤 알지? 그 짤이야 지금. 근데 나도 아니, 아까 언니가 언니 쓰는 거 아까 저희 겟레디 촬영할 때 배령 언니가 뭘 막 바르길래 아니 난 처음 보는데 신상인가 보다 했거든 나도. 아 이걸 채우는 용이야? 그러니까 먼저 빈 곳을 채워주고 와 심으로는 대박. 좀 그려주고 이제 알았네. 앞으로 그렇게 써야겠네. 다 썼는데 이거 이제 알았네. 재발견. 다음에 그렇게 써야겠다. 아 그러면 어쩐지. 그렇구나. 그리고 치카의 치코. 치카의 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 요거는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한 세 통? 세 통? 세 통째 쓴 브로우
썸네일 나왔고. 이거는 이것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사각 쉐입이긴 한데 이것도 얇아가지고 그리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슥슥 그리면 모양을 잡기가 편해가지고 무엇보다 둘 다 색감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 컬러가. 그래서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은 너무 또 연하면은 너무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 컬러 두 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브라운빛이고 요게 좀 더 그레이빛이다. 듀러는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는데 스쿨포스쿨 제품이에요. 네. 그 전에 막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 곡률은 요게 가장 잘 맞고 사실 고무는 요 제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일단 잘 쓰고 있고 거의 몇 년째 쓰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바꾼 것 같아요. 시세이도 마키아주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마스카라는 뮤드 인스파이어 볼륨 컬링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예요. 새로 나온 제품인데 전에는 형태가 이렇게 곡선 들어간 거 알지? 그런 걸 내가 원래 좀 더 좋아해서 길어지는 거? 근데 이거가 되게 깔끔하게 발리면서도 풍성해 보여서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어우 너무 예쁩니다. 네, 이걸 발랐고요. 아이라이너 제가 정말 찐으로 잘 쓰는 제품 두 가지인데요. 꼬리를 그릴 때는 저는 붓펜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점막 채울 때는 이걸 쓰는데 이 제품은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컬러고요. 컬러가 세 가지 있더라? 블랙, 블랙 브라운, 브라운? 또 이런 애매한 컬러가 더 예뻐 보이는 거 같아요. 맞아. 너무 짙지 않은 너무 까맣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이렇게 옆컬러가 또 그런 흑발이 아니라 살짝 물 빠진 자연갈색 같은 모발이 잘 어울리거든? 컬러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이나 컬러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쨍하지 않은 이런 애매한 그런 컬러를 쓰는 게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힘이 좋아가지고 계속 써도 이 끝에가 뭔가 무뎌지지 않는 그래 막 갈라지는 애들 진짜 많다고. 그런 건 진짜 힘들어. 그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고요. 워낙에 또 유명한 진짜 너무 많이 썼어. 이거 어떡해. 10개는 넘게 썼겠지? 나도 진짜 많이 쓴 거 같아. 샤프소 심플. 저는 원래 브라운이랑 이거 다크 브라운 두 가지 잘 쓰는데 이거는 다크 브라운 컬러라서 펄감이 살짝 있을 거예요. 여기 신기하다. 리엘이도 이거 썼거든. 아 진짜? 응. 컬러감이 딱 예쁘면서도 점막을 채웠을 때 너무 블랙으로 채우면은 짙어 보이니까 적당히 채워진 느낌을 줄 수 있는 요거. 브라운도 예뻐요 근데. 이렇게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 이거 너무 예쁘다. 뭐야? 짜잔. 이거 거기 피부가 그거 아니야? 헉슬리에서 나온 색조가 피부인가? 아 진짜? 이게 신상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요거는 로지 코지. 예쁜데? 자, 세 가지인데요. 제가 크림 블러셔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크림이고 얘는 파우더인데 요거는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갔을 때 그런 화장품 검사 봤잖아. 그때 요거 가져갔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너무 진하게 바르진 않는. 근데 여쿨라가 써도 된대? 완전 완전 웜톤 느낌인데.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옅게 바르는 살짝 톡톡톡톡 올리는 정도로만 바르면 좋을 것 같고 페어링 코랄.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좀 흰기가 많아 보이지만 딱 이 컬러감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로 봤을 때보다는 볼에 올렸을 때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옅게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잘 쓰는 찐템이에요. 스틸라 컴플리트 하모니 리벤 치크스틱 쉬어 릴리움. 자석으로 닫을 수 있고. 스틸라 은근 숨은 꿀템 많다. 진짜 많아. 이거 말린 장미빛 아니야? 이런 근데 좀 옅은 컬러야. 예쁘지? 예쁘다. 펼쳐서 바른다고 치면은 이렇게 예쁘다. 옅어지거든. 뭔가 은은한 그런 느낌이네. 은은하게. 이거 그냥 톡톡 두드리고 외곽만 이렇게 펼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고 아까 반응 좋았던 이 피부는 아 이거 진짜 예뻐. 로지 코지 컬러인데요. 나 처음 봐. 너무 예뻐 생겼어. 요거는 제가 퍼프로 바르는 제품인데 진짜 콩알만큼 콩알만큼 짜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와 신기해. 뭐야 너무 예쁘지. 요거를 퍼프에 톡톡 두드려가지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얹어주면은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쿨라의 맑은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 요렇게.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완전 물 먹은 듯이 발렸다가 살짝 스며드네. 예쁘다. 마스크 때문에 하기도 좋겠다. 진짜 예쁘다 이거. 그 다음에 저의 애교살템인데요. 요거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반가운 제품이 등장하셨습니다. 상호 에브리띠입니다. 네. 저의 첫 릴스 영상을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너무 고마웠죠.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솔직히 그 전에는 애교살 메이크업에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이지 않았었거든? 근데 아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애교살을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모두 아시겠지만 이걸로 아까 섀도우 팔레트 하면서 애교살 단계는 이 제품으로 해주고 있는데 만들어주고 네. 그 위에 이걸로 슥슥 올려주면 아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오늘도 발랐는데 딱 이 애교살을 밝혀주는 게 네.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발라주고 있는 이게 사실 이게 컨실러를 제가 약간 모든 피부가 다 쓸 수 있게 좀 뽑다 보니까 살짝 노랗게 뽑았는데 사실상 눈 밑에는 너무 밝게 너무 해도 허얘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보면 좀 노래 보이지만 오늘도 컨실러랑 다 하신 거죠? 했어요. 그럼 눈 살짝만 찍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어두운 느낌 전혀 없이 이렇게 맞습니다. 예쁘게 밝혀줬답니다. 난 애교살이 원래 없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얇게라도 만들어주니까 훨씬 나도 살아. 그냥 섀도우만 바르면 이상해 나는. 뭔가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 대망의 립! 립! 오~ 오~ 아니 립을 몇 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립 파우치가 좀 지저분한데요. 짜라란. 일단 최근에 가장 잘 쓰는 건 신상 요 롬앤. 제가 봄라가 걸쳐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컬러감이 이런 컬러거든요. 이거 나도 쓰는 컬러 같아. 피치인가 코랄인가 그렇지. 이름 뭐지? 그러게? 인코랄. 맞아. 나도 인코랄. 이거 썼었어. 예뻐.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서 데일리로 바르기가 너무 좋은. 원래는 이 제품 제가 조금 립에는 색감 올려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것보단 처음에는 이게 좀 핑크라서 이거를 더 잘 쓰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것도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 둘 다 너무 잘 쓰고 있는 립이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글로우고 여기 좀 다 매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글로우인데 에스쁘아의 노웨어 샤인 제품이고 하나는 허그미 피그, 하나는 티클드 핑크예요. 그래서 요거는 봄라분들 좋은 색감이라서 여튼 되게 자연스럽다. 엄청 그 립밤 같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보단 좀 진한데 다만 요게 지속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예쁠 것 같아 왠지. 요거 너무 예뻐. 그게 오늘 바른 거잖아. 그치? 네, 오늘 바른 거. 너무 예뻐. 완전 여쿨. 요거 딱 써주시면은 끝납니다. 그냥 얼굴에 형광등을 딱 켜주는 컬러라가지고 요거는 여쿨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적당히 맑으면서도 비치는 소재? 생기있어지는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여쿨도 너무 또 한 메이크업만 하진 않잖아요. 매트 바르고 싶으니까 그런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너무 매트하지 않은 촉촉 매트 세 가지예요. 촉매. 네, 촉매. 요거는 그때 제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 같이 썼던 잉크무드 매트 스틱 실트 장학 컬러고요. 네. 사실 요것도 여쿨 컬러는 아닌데 근데 제형이 좋아서 요거는 컬러 맞게 써보시기가 너무 좋은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 슈에무라 마트 같은 이거 진짜 좋아. 나도 김여주 집합 환장하잖아. 근데 제가 너무 매트한 것도 잘 안 좋아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여쿨을 바르기 좋은 핑크 립인데 요 모스 아시죠? 노제님 요즘 난리야. 미쳤어 진짜. 요거 모스 부러워 진짜. 패키지도 예쁜데 제가 지금 요거 살짝 안에 덧발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옅게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 때 발라주기에도 좋고 색감이 딱 화사해가지고 얹어주기가 좋아요. 근데 이 매트 같지만 살짝 촉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요거는 바닐라코 비바이 바닐라 워터드롭 베일 틴트 핑크 블라썸. 요거는 저 너무 예쁘다. 예쁘지? 매트인데 마무리감은 매트인데 바를 때 너무 예쁜데? 완전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착색력 좋고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바르고 있는 저것도 그라데이션 해도 예쁘겠다. 이 입술 안쪽에 조금만 맞아. 근데 너무 예뻐서 요거는 진짜 예쁘다. 이거는 닦아봐도 이걸 딱 지웠을 때도 얘만 살아있는 거 보이지? 착색력이 착색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립까지 끝났습니다. 예! 네, 그럼 립이 우리가 지금 총 7개였는데 그 중에서 프로듀스 진주 립 원원에서 과연 그 화이트 저지의 선택은 두 개만! 두 개만! 여쿨라를 위한 거죠? 네, 여쿨라를 위한 최애 립 두 개.
Card open. Card open. 그렇다면 바로 요 두 개가 아닐까. 오! 오늘 바른 거랑 그거지. 오늘 바른 거랑 바닐라 코인 거지. 어. 두 컬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 나는. 여콜라 분들 아시죠?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살짝 글로우하고 좀 너무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글로우라면 이 에스쁘아 노웨어 샤인 좋고 그리고 매트 요거지만 그래, 그거 진짜 잘 뽑힌 것 같아 바닐라. 얇게 발리는데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도 착색력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막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네. 꿀조합이네. 응, 꿀조합. 색깔도 비슷하네. 이렇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쿨톤의 인생 립 두 개 꼽아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짜 찐으로 이 파우치 털기 컨텐츠에 진심으로 임해주신 네. 부부상 진수님의 파우치를 털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파우치 털기에서 꼭 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최애템 3개를 뽑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파우치에 딱 3개만 넣을 수 있어. 그러면은 필수템, 최애템, 찐템 3개만 딱 3위부터 꼽아주세요. 3위부터? 자, 갓 오픈! 립 갈게요. 와, 오늘 바른 그 립? 네, 오늘 바른 립이고 네. 아무래도 가장 최적화된 컬러와 제형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쿠션! 오! 우리 베이스 안 하고 네.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정말 그 얇게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괜찮고 마스크에도 덜 묻는 이거 진짜 나 하도 좋다 보니까 영업당한다. 대박이에요!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나 이거일 줄 알았어. 어쩔 수가 없네. 진짜 근데 이건 아까 컬러 설명할 때도 보니까 언니가 진짜 거의 한두 개 빼고 다 쓰더라고 색깔을. 너무 진심이야. 진짜 이 홀리카 영업사원상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주 언니 파우치 털기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에 출연해준 우리 뷰티펄 진주 언니 채널 여기 띄워놓을게요. 많이 구독 해주시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재롱이들한테. 네, 재롱이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유익한 영상이길 바라면서 네. 저희 제유도 더 많은 사랑 해주시고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옆에서 리액션 요정으로 활약해준 재롱 언니도 우리 재롱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